이거 여기다 버려놓고 아령도 버려. 십자휠은 가방에. 오케이, 그거 먹고. 자, 보자. 휠은 넣어놔야 되는데. 이거 꽉 찼네. 이거 어떻게 못하나? 아, 맞다. 이거 꽉차 버렸구만. 이거 먹어. 플라스틱 오자. 쓰지 말자, 이제. 꺼내고, 배치하고. 됐어요. 이제 렌치 넣어놔. 됐습니다. 일단 여기 공작은 다 털었어. 이제 저 위에 공장이 아니라 그 창고죠. 여기 위에 공장이 하나 있거든요. 그 공장 털러 갑시다. 좋아요. 그래도 마커 한번 해주고. 자. 뭐야 이거? 내가 설치해 놓은 거구만. 위로 쭉 가서. 근데 지금 졸리네. 갈 수는 없으니까 비타민 털어 넣겠습니다. 담배도 펴주고. 오, 여기도 좀비가 좀 쌓여 있구만. 오호. 자, 이 공장엔 뭐가 있을까? 아래쪽부터 살자. 이쪽도 저쪽이 더 많을 거거든요, 사실. 이쪽으로 일단 먼저 가보는 게 좋겠다. 사측용기 마음대로 꺼지고 시원찮구만. 차를 바꿔야 되나? 이거 차안 바꿨다가 그냥 저 리버사이드 갔다가 멈춰버리면 많이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좋은 차로 바꾸는 것도 괜찮겠다. 일단 여기 오 열려있구만. 자, 한번 보자 무엇이 있을까. 오 이거 정신 나갈 것 같은데. 이게 뭐야? 오, 많아. 아니 이게 뭐야? 이거 너무 심한데? 이거 다 챙기다가 정신 나갈 것 같아요. 일단 리버사이드로 그냥 가자. 너무 많아서 치가 떨리네. 잠깐만. 어우, 좀비들이 다가오고 있었구만. 긴장 완화제. 다 먹었던가? 있구만. 깜짝이야. 어휴. 공장에 이거 얻으려면 얘네들 다 정리를 해야겠네. 좋아요. 이 노루 쓰니까 애들 그냥 넘어져 버리네 계속. 괜찮은가? 지나갈게요. 야, 좀 많은데? 괜찮을까? 오, 다 정리할 수 있어. 어이구, 쉽지 않아. 쉽지 않아요. 하지만, 어이구, 이거 긴장 완화제를 먹었는데도 부족하네요. 어이구, 조심해, 조심. 데미지 1.3. 퇴질 때는 1.15? 뭐야? 얘가 더 데미지가 낮네? 다시 보니까. 자, 조심하고. 이게 벽 찍고 하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아래쪽에선 각도가 안 틀어지니까. 좋아요.
하지만 뒤에서 오는 걸 조심해야죠. 어이구. 좋아요. 힘이 되고 있어. 자, 여기도 또 한 바퀴. 왼쪽에 벽이 있는 건 괜찮아. 좋아요, 좋아. 오케이. 오. 이제 많이 지친가 이거? 많이 지치면서 한번 한 발짝 더 가면 위험한데. 됐어. 좋아요. 어, 조심하고. 정리하고. 어, 된다, 된다. 많이 지치면서 정리할 수 있을지도? 이 정도면? 좋아요. 오, 이거 이 무기도 꽤 쓸만한데? 이렇게 보니까. 이거 찢으면서 휴식을 하죠. 이거 찢고 있으면 휴식이 되죠. 그리고 누가 가위 가지고 있던데? 가위 챙겨놓고. 가죽 재킷. 이제 이것도 가위로 찢을 수 있게 되죠. 손목시계 챙기고. 다 찢어. 다 찢어. 다 찍고. 좋아요. 어, 이거 챙겨. 오케이. 손목시계 챙기고, 이것도 다 찢어. 이거 찢어놓으면은, 나중에 재단수를 할 때 필요한 실하고, 천을 충분히 얻을 수 있어. 다 찢어. 됐어. 아직도 지침 있네요, 근데. 돌려서 그런가? 담배 한 대 펴주고. 어이구. 차에 좀 실어야겠구만. 됐어. 차에서 잠 한번 자자. 좋아. 오케이, 오케이. 가방에 야구 방망이 두 개 넣어. 이거 하고 기름통까지. 됐어요. 잠 한 번 자줍시다. 오케이, 일어났어. 정어리통조림 열어서 먹어주고, 홍통조림도 먹어서. 아, 저 뭐야, 나 왜 목이 고통스럽구나. 차에서 자서 그래요. 가끔 이러더라고. 버려. 아까 좀비가 더 많았던 것 같은데? 일단. 좀비도 깔끔하게 제거를 했으니까? 어, 앞에 더 있구만. 오케이. 너도 상대해 줄게. 좋아요. 어? 위에서 좀 뭐가 더 오는 것 같은데? 많이 오는데?
망가졌어. 좋아요. 패스. 좋아, 좋아, 좋아. 다 정리? 이거 다 찢어버리고요. 저도 다 찢어버릴게요. 어이구, 뭐야, 이것도. 좋아요. 됐어. 어디서 또 오는 것 같은데? 어시고? 시동. 아, 그렇지, 시동. 시동 깜빡 잊고 있었나? 시동 때문에 엄청 멀리 떠도 계속 오는구나. 시체 싸운 데다 싸우면 옷 찢기 더 편하겠죠? 잠깐만. 좋아, 좋아, 좋아. 오 마이 갓. 좋아요. 겁나 쉽죠? 쉽지 않아. 오! 안 되지. 뒤로 한번 해주고, 공격. 뒤로 봐주고, 공격. 좋아요. 좋아, 좋아, 좋아. 좋았어. 깔끔. 어우, 쉽지 않구만. 이거 다 찢을게요. 그리고 이것도 다 찢어. 됐어. 손목시계? 디지털 손목시계만 다 챙길게요. 전기를 읽고 저거를 분해를 하면 됩니다, 이제. 전기책을 읽으면 저거 분해할 때 확실히 도움이 되죠. 좋아, 좋아. 없고. 얻어. 됐어요. 여기도 시체죠? 오케이. 쭉 보면서 이거 손목시계 있는 애들 있던데. 사실 실이 중요한 거라 이렇게 오염된 천을 많이 모을 필요는 없어요. 이 천은 이제 슬슬 버려야겠다. 사회에 차지하는 것도 좀 마음에 안 들고 좀 단단한 천이나 써야겠네. 오케이. 이 천은 버리고 실만 감아가지고 가자. 얘네들 버려. 네, 데님천 같은 경우에는 괜찮을 수도 있으니까 냅두고 가죽이나 넣고. 여기 또 실 바닥에 떨고 났나? 내가 실을 안 담았나 보네. 오케이.
됐어요. 자, 이제 일단은 리버사이드로 가서 한번 리버사이드를 일단 먼저 가서 여기 도서관을 가가지고 책을 좀 찾아보죠. 가기 전에 요런 차로 바꾸는 게 좋네. 그래도 한번 이것만 볼게요. 혹시 열쇠? 없어. 아쉽구만. 이 차로 무사히 갈 수 있을까? 리버사이드까지? 오 마이 갓. 뒤로 갔다가 정리. 좋아요, 좋아. 어, 긴장 완화제 어필도 이 정도 화력은 보여주는구만. 좋아요. 인중기 6렙이요. 아, 전투 머신이 돼가고 있구만. 오케이. 일단 정리. 뭐지죠, 이것도? 실은 소중하니까. 이것도 다 찍고 청바지도 모두 찍어. 됐어. 권총집 하나? 모자 없어. 반다나. 어, 반다나는 다 이런 디자인인가? 아쉽구만. 손목시계. 손목시계. 무전기. 전기 레벨을 올리기 위해서 다 분해야. 손목시계. 됐어. 차 뒤를 한번 보여주세요. 잠겨 있네. 들어가서 포즈 좌석으로 간 다음에 트렁크를 열어. 오케이. 오, 삽이 들어있네요. 어, 무기가 들어있구만 이건 또. 그 트렁크가 양호하네요. 트렁크가 67. 일단 그래도 열쇠는 없으니까. 3 넣어. 7 넣어놔. 오케이. 됐어요. 어이구. 오케이. 일단 리버사이드로 가자. 리버사이드에서 차량 정비랑 전기 2렙을 찍고 좋은 차로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물건을 싹 다 실어가지고, 아니 물건을 싹 다 실을 만큼 큰 차를 딱 두 개 구해가지고 이 공장 와서 싹 다 실어가는 거죠. 그럼 전 이제 거점에서 완벽하게 준비를 했었어요. 내 대저택에서 아주 완벽한 시간을 보냈죠. 뒤에 쓱 지나가고.
바뀌었다. 여기서 위로 갈게요. 오른쪽 길로 가도 되긴 하는데 지금 느낌이 위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달려. 제가 한번 리버사이드를 터트리고 왔거든요. 제가 저 저택에 갈 때 리버사이드를 터트리고 왔기 때문에 좀비가 별로 없을 수도 있어. 어이구, 여긴 또 걔네들 뭔가 보수 작업을 하고 있네. 가는 길에 이거나 먹어볼까? 빵콩 가게가 있는데 왜 운전 중에는 아무것도 만질 수 없습니까? 운전을 안 하고 있으면 되네? 아, 오케이. 먹는 건 잘 먹으면서 운전 중에 저건 못하네. 좋아. 오랜만에 왔구만. 사실 오랜만은 아니죠. 그냥 저택만 탈환하고 다시 왔네. 어때? 리버사이드 아직 좀비가 많은가? 일단 학교가 급합니다. 학교에서 책을 좀 읽어가지고 좀 준비를 하고 가야겠어. 오, 뭐야 이거. 꽤 많은데 벌써? 글쎄 좀비가 더 늘어났나? 내가 애들 박살낸지 오래 지나진 않았는데. 어? 내가 수집한 시계 중에 울리는 시계가 있다. 아, 이거 시계 많이 들고 다니는 것도 거슬리는구만. 예, 지금 병크에서 지금 울리고 있어요. 어이쿠. 오피해? 오피했다. 학교로 가야겠어. 아, 왔다. 어? 잠깐만. 학교 불타진 않았죠? 봐주죠. 어, 뭐야, 이 좀비. 깜짝이야. 어, 멀쩡하구만. 자, 책을 담을 시간입니다. 웬만한 책은 다 구한 것 같습니다. 어, 책은 거의 다 웬만한 거 찾았다. 이거를 차에 실도록 하죠. 오, 근데 차가 꽉 차있구만. 일단 이 차를 꽉 채워버리죠. 오, 차 멀쩡하네. 좋아요, 좋아. 다 싫어. 됐어요. 이거 여기다. 됐어. 아주 완벽해.
그릇 챙겨놔야지. 군도끼 벨트 여차할 때 쓰자. 좋아 좋아 좋아. 책이 뭐가 없지? 근데 낚시 전문가, 낚시의 모든 것이 없고, 목공은 초급은 없어도 돼. 이미 읽은 걸 안 파밍 안 하지. 오케이 오케이. 어, 모든 것 종류가 없네요. 아니다, 이거는 전문가가 없네. 재단술은 재단술 전문가도 찾아야겠구만. 오케이 오케이. 재단술 전문가, 그래, 재단술 전문가랑 차량 정비 전문가. 여기는 없었죠? 네, 돌아가자. 근데 이 차? 역시 아무것도 없구만. 얘 배전반을 따야겠어. 일단 이런 차로 차량 정비 레벨 올려볼까요? 온 김에? 차량 정비 레벨을 올려서 많은 걸 해야겠어. 상중 밀렙 좋아요. 됐어. 일단 차량 하나는 끝났고, 얘도 가능? 어이구, 언제 왔니? 좋아요. 차량 준비 레벨업. 오케이. 어, 헬기다. 헬기가 더블었구만. 어, 별일 있겠어? 좀비는 내가 많이 없애놨는데. 물. 그리고 들어가서 음식 좀 먹어야겠다. 음식 좀 꺼내놓고. 됐어요. 이거나 먹죠? 좋아, 좋아, 좋아. 다 먹어. 어라라. 그 소리 듣고. 뭐야, 이거. 헬기 소리 듣고 좀비들이 오는구만. 담배 한 대만 피고. 자, 좀비야. 좋아요. 좋아 좋아 좋아. 손목시계 넣어. 그릇도 넣어놓고. 문 여기. 물을 채우죠 이제. 여기는 물 다 썼나? 오케이. 이제 물은 문제없다. 그럼 이제 여기다 책 넣어놨으니까 그 중에 전기서적을 읽어야겠어. 나 피곤하구만. 밤을 한번 자야겠어. 어? 망가졌다. 이건 버리고 표지일대를 양손으로 착용해줍시다.
여기도 잠잘 순 없는데? 차에서 잠을 잘까? 아니, 구름의 헬기는 왜 자꾸 여기서 기웃거리는 것이죠? 아랫집에서 자자. 좀비들 다 어그로 끌리네. 어이구? 어때? 마무리. 됐어. 잠 한 번? 아, 저쪽이구나. 어이구? 어떻게 알았어? 누워 있어? 자, 한번 잠을 잡시다. 눕고 잠자. 어우, 잘 잤구만. 좀비 있니? 곤란하구만. 일단 지나가고. 지금 며칠이죠? 어, TV방송은 끝났다. 괜찮아요? 아니, 저놈의 헬기는 왜 안가? 헬기 여기에 짱밖에 살고 있는데? 헬기가 미쳤나? 전기, 전기를 입도록 하죠. 어우, 헬기가 사람을 곤란하게 만드는구만. 전기, 전기, 전기 초급을 일단 입죠. 대단수도 소급을 읽어 놓을까? 넘어가. 오케이, 오케이. 오, 음식 있어. 어떠? 혼전등에 건전지 넣고. 됐어. 렌치 넣어놔. 렌치 잘 썼다. 자, 조용히 짱 박혀서 책이나 읽읍시다. 됐어. 초급은 다 읽었고. 누워서 잠이나 잘까? 자, 일어나서 담배 한 대 피고. 담배 한 대 더 펴. 됐어. 음식 없나? 벌써 배고파졌네. 어, 술? 술 한잔 하고. 취하면 금방 잠이 오겠죠? 어이구. 이거 왜 이거야? 어때? 눕고. 이러면 잠이 오죠. 잠자. 오케이, 잘 잤다.
지금 전기 가져온 거 싹 다 분해하면서 레벨 올리죠. 괜히 차지하는 거 신경 쓰이네 이제. 지금부터는 분해해도 되죠? 책을 읽었으니까. 자, 보자. 손목시계, 헤드폰, 이것까지. 싹 다 분해해도 돼. 오케이. 이것도 분해하고, 분해해. 전기 회로 보석. 건전지. 이거 버리고. 됐어. 기술 몇 올렸는지 볼까요? 전기. 반 정도 올랐네요. 조금만 더 올리고, 이것저것 분해하면 되겠지 뭐. 온 김에 차량 정비도 중급을 읽을까요? 차량 정비 중급까지 있는 게 좋겠지? 발전기를 읽었었나요? 이렇게 보니까. 발전기. 발전기 사용법 아직 안 읽었네? 발전기 사용법 읽어야 하는데. 못 읽으면 곤란해지겠구만. 오케이. 됐어. 자, 요것도. 끝났어? 별거 없구만. 일단 배도 고프니까 가정집을 살짝 들어가서 음식을 먹어야겠어. 오케이. 이렇게 하고 문을 닫고 잠을 자. 내 유리가 깨졌나? 뭐야, 깨졌잖아. 깨트리기만 하고 들어오진 않았네? 어우, 위험한 놈이구만. 깨 부숴버리다니. 열고, 다 먹습니다. 배고파. 다 먹어, 이것도. 됐어요. 형님. 이거 프로판 가스통 뺄수 있어. 챙겨놔야 되나, 근데 이거? 열고. 감력관 접착 테이프 챙겨놔야지. 됐어. 준비 끝. 책도 챙겼고, 이것저것 다 챙겼으니까. 이제 남은 거는 차를 이제 바꾸는 건가요? 근데 차를 바꾸기 전에 생각해보니까 전기공학 레벨 아직 못 올렸죠?
다시 떨구고, 집 털어, 집 분해해서 막 해보죠. 궁습 용접이 오를 필요는 없으니까. 어디 좀 보자. TV? 그래, 이 TV 분해. 오케이. 여기 분해를 하면은. 분해를 하면 전기가 오르죠. 그러면은 팔을 뚫을 수 있다는 거. 전기비로 무슨 네, 이거 분해 되나? 에이, 다 금속 용접이네요. 겁나 아깝구만. 이거는 분해가 되지. 오, 쇠질일 때. 하지만, 이미 많이 망가져 있는 거. 이게 좀 그렇죠? 오, 삽이랑 쇠스랑. 이것도 주워서 저 위에다 보관을 해야겠네요. 여기죠. 프로판 통에 아이고 꽉 찼구만. 근데 또 버릴까? 오, 가방에 무기가 너무 많은데? 프로판 통을 좀더 괜찮은 곳으로 찾아봐야겠다. 분해. 일단 여기다 실어야겠네. 학교 내에 전기공학을 올릴 수만한 게 있으려나? 있을 법하죠? 전기 제품들을 분해하면 되거든요. 분해. 오, 통풍기? 내부에 있는 이거구나. 맞다. 오케이, 전기공학이래. 이제 원하는 차를 얻을 수 있어요. 딱 돼. 오케이, 오케이. 목공 첼토 읽고 목공 레벨도 살짝 올려놓을까요? 목공이 지금 이미 2렙이네. 이미 2렙이라 나중에 수도로 연결을 하려면은 레벨이 몇 필요하죠? 빗물바지통. 목공 4렙, 7렙. 목공 4렙하고 7렙을 찍어야 되네? 그러면은, 목공도 레벨업을 하는 게 좋겠다. 목공 킬도 진짜 중급. 학교에서 분해할 게 하도 많으니까, 레벨업을 좀 해야겠어. 또 목공 중급 읽어.
좋아요, 좋아. 또 배가 고파 죽겠구만. 스테이크. 스테이크 하나 구워 먹자. 됐어. 하기 전에 주운 다음에 스테이크 잘라 먹을 수 있나? 최대한 요리해 먹는 게 이득이거든요. 그러려면은 샐러드. 버릇을 이용해서 샐러드를 어떻게 한번 먹는 게 좋겠죠. 자, 보자. 버릇을 줍고 스테이크를 뭐야? 칼이 있어야 만들어지던가? 잠깐만요. 부칼 있는데 이미? 이건 따로 헬프 모시기도 안 뜨는 거 보니까 여기 그냥 이대로 먹는 건가 보네. 아쉽구만. 자, 여기다가 이제 그릇하고 부엌칼 이것까지. 목공 레벨을 살짝 올려보죠. 여기서 분해하면서. 이거 다 분해. 좋아. 좋아요, 좋아. 목공 레벨 잘 오르나? 오, 꽤 오르네. 살을 금방 찍겠는데? 다 분해. 좋아요. 오, 여기 약품 종류. 오, 긴장 완화제까지 챙겨놔. 아주 좋아. 훌륭하구만. 봉합류. 메스? 한 개만? 목공 레벨업? 어휴, 어두워. 자, 보자. 학자 분해. 일단 사렙은 찍고 가야 돼요. 거기 있는 물건들을 다 분해하기 좀 그러니까. 분해를 통해서 사렙을 빠르게 찍고. 다 바닥에 버리면은 분해할 수 있죠.
좋아, 좋아, 좋아. 아무것도 안 보인다. 일단 안에서 자죠. 아무것도 안 보여도 신경 쓰이는구만. 건전지. 라이터라도 켜. 뭐야? 건전등 켜지는구만. 잠. 담배 한대 펴주고. 여기 있는 거 살짝 구해볼까요? 좋아요. 완벽해. 기술을 보면 좀 있으면 사립이다. 이거 사립 찍어야지. 좋아. 됐어. 겁나 많이 분해했구만. 목공 곧 있으면 레벨업 합니다. 아주 좋아. 이래야지. 분할 거 겁나 많아. 근데 목공 레벨업. 목공 책을 읽고 적어도 분해를 해볼까? 목공 중급. 목공 중급이 없더다. 아, 목공 고급 맞구나. 자, 목공 고급복. 물도 채워주고.
됐어. 담배 한대 펴주고 버려. 자, 분해해 보자 이제. 겁나 많았죠? 저건 못 참지. 어, 이거는 못 참지. 좋아, 좋아, 좋아. 다 분해해버려. 겁나 잘 어울리는데 꽤? 분해할 게 겁나 많구만? 쓰레기 봉투? 오케이, 일단 이대로 가자. 잠 한번 자주고 또 이동할게요. 배고파도 체력이 깎이는구만. 괜찮아요? 근처에 아무거나 뭐 찾아서 먹지 뭐. 그래, 이런 거나 먹을까? 깍대. 분해. 어, 이거는 금중등줍이라서 안 되고. 어, 그래, 이런 거 싹 다 분해하자. 얘는 프로판 토치, 그거 필요하고. 싹 다 보내. 버리고 보내.
한번 올라가 볼까? 위쪽에도 분해할 게 많을 수도. 오, 책상. 오, 이거 먹어야지. 오, 누가 그림이 있는데? 이거 뭐야? 빈노트. 분해봐. 버리고 버려. 먹어. 버리고. 먹을 게 계속 있네. 좋네요. 가방에 음식은 챙기고 버려. 음식 챙기고 버려. 됐어요. 잠 한번 자. 너무 어둡다 이. 적당히 일어났구만. 그럼 이거는 분해할게요. 됐어. 음식도 파밍할 겸 분해하는 거 괜찮아요. 됐어. 이것도 보낼 수 있나? 오케이. 얼마나 남았을까요? 오, 레벨업 하기 직전이구만.
좋아, 좋아, 좋아. 비디오 게임기 챙겨다. 이제 얼마 남았죠? 오, 진짜 거의 다 됐다. 근데 겁나 느리긴 하네. 목공 6렙. 어, 쉽지 않았구만. 더 이상 분해 안 할래. 오케이, 준비 끝.